근데 지금 저 오늘 이제 주제 얘기를 하다가 일본의 아베와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쏘는 것을 가장 반겨할 사람은 아베입니다. 아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남한의 사람들이나 미국의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베는 좋아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난리인데 난리.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중앙일보를 갖고 왔는데, 이제 오늘자 중앙일보 1면입니다. 오늘자 1면에 보면은 중구청이 노 재팬 배너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철거한 내용을 1면에 싣고 그 관련 내용을 중앙일보에서 오늘 쭉 했는데요. 중앙일보 조중동의 이 편집을 보면 얘네는 뭐냐면요. 지금 노노 재팬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항의해서 벌이고 있는 이 반일, 그리고 이 노노 재팬 운동이 조금 허점을 보이는 것, 잘못된 것, 이것을 부각시켜서 이 결국은 아베에 유리한 쪽으로 이 정세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중앙일보를 비롯한 이 조중동 예, 지금 모습들이거든요. 지금 요 중구청 관련돼서 좀, 보긴 보셨죠? 뉴스 통해서. 네네,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아베 입장을 좀 두둔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다음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꾸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일, 지금 뭐 불매운동, 이런 것들 또한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실수를 할 것인가, 하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보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두고 있는데, 저는 이 중구청에서 이번에 저런 이제 깃발을 올렸다가 내렸던 이런 사람들은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 현명하다고 봐요. 현명하다. 저번에,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사안은, 일본의 정부와 일본인들, 일본 사람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요, 정치인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나라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히틀러도 포퓰리즘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랬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도 이것을 중단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향배가, 일본 국민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이 전폭적인 아베를 지지를 하고, 내가 한국에 이런 물자들을 앞으로 뭐 제한을 해라. 그리고 뭐 관세도 막 제한을 해라.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그렇죠. 보면 아베도 힘을 받아서 더 이렇게 강력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일본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일본인들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다가 폭행하는 장면이 있다든가. 응? 그걸 만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악화시키기 위해서. 악화시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일본 사회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다고 해보죠. 그럼 일본인들은 들켰겠죠. 그리고 반한 감정은 막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럼 아베는 힘을 더 받아서 더 갑니다. 그 군국주의화 더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과 일본 정부는 좀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불매운동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전 국민의 국민적 운동으로 국민의 힘이 하나로 모아져 있고, 와, 한국인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반일운동을 해서는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저 뒤에 있는 저 아베 보세요. 저 군국주의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우리 한국을 이렇게 막 경제 침탈하고 있는 게, 그거면 조금만 이렇게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일본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번에 우리가 소녀상 전시했던 것도 그냥 취소하고 철거해버리고, 이런 좀 극악무도한 일들을 일본 정부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시민사회는 그냥 아베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인들 입장에서 답답할
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예, 말씀 맞 맞다 말이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한 50% 이상 이게 과반수 이상은 아베의 한국의 이런 경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70% 80% 막 어? 무지막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의 지식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더 확산이 돼야 되죠. 네. 야, 이 아베 정책이 네. 이것은 일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사회에도 그렇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네. 그리고 일본 경제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크다. 이런 여론들이 일본 내에서도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민들인 일지 단결해서 일본에 대항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반일운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베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일부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그 여론이 더 확산될 겁니다. 아, 아베가 잘못하고 있어. 이것은 다음 예를 선거할 때 아베 찍어주기 힘들어.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베는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그 일본의 아베 정부와 일본 국민들은 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번 중구청 그 배너와 같은 그런 뭐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순단님, 네, 자한당은 없어져야 할 인간들의 악의 근원이고 조중동은 불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쭉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인천 지역인가 인천 지역에 있는 시민 단체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제목이 이렇더만요. 노 아베, 노 조선일보. 그래서 그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그 친일적인 그런 행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 아베, 노 조선일보 그 괜찮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뒤에 그 얼굴 나오지 않지만 나경원 저를 가리고 있네요. 뒤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예. 네.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 그 중앙일보 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친북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친일로 매도하고 있는 거다. 실제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문재인 정부가 친북 그 굴욕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보수 중에 기본 프레임인 것 같거든요.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네. 요즘 그 이름 붙이기를 나베라고 그러거든. 나베. 나베. 아베 네. 친구 나베. 네, 네, 뭐 네. 이게 좀 같이 좀 어울리는 사람 같아요. 둘이 네. 좀 닮긴 닮았나요? 예, 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 이쪽만. 그래서 그 기본적인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고 미국의 네. 미국이 우리나라의 은인인 그런 국가이고 네. 그리고 한미일의 삼국 안보 공동체를 갖다가 강화시켜야 된다. 네.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켜서 북한을 무너뜨려야 된다. 네. 북한 정권은 네. 뭐 이런 식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 교류 정책을 펴가지고 한반도의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한반 그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문재인 정부가 좀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싫죠. 네. 자기들의 입장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친하지 말고 일본하고 더 친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본의 아베가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 조치를 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제1야당의 역할로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야말로 한심한 그런 역사인식이죠. 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제1야당으로서 국회의원들을 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세력으로 정조하고 네. 있다는 것조차도 네네. 참 서글픈 일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그쪽의 입장을 조금만 더 설명하자면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그 뭐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그 용어는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분분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 발사체를 네 차례에 걸쳐서 그 내륙을 통과해서 동해 쪽으로 이제 발사를 했단 말이죠. 발사 실험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봐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친북, 굴욕 외교를 하니까 북한이 저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9.19 군사 합의 파기해라. 하면서 지금 그 일본에는 그 정상 회담을 빨리 해서 이그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들의 프레임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최근 이제 북한의 발사체 미사일 얘기로 제가 좀 얘기를 조금 넘어갔는데요.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아니, 상황이 미국도, 아닐까?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한 게 서로 간에 합의, 신뢰를 깬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트럼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여기서, 나경원 나베가 나섭니까? 그게 네. 무슨 9.19 합의를 왜 깨라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북한은 지금 미사일을 발사했던 게, 그리고 우리나라,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도 우리도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단거리 미사일 실험은 네. 하는 것이다. 군사훈련 속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죠. 네.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은 한국과 지금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지금 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들도 당연히 자의적 조치를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후에 있을 북미 간의 합의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분명히 네. 쏘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단거리 미사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미국은 ICBM 등 이런 장거리.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본토에 위협을 가할 그런 미사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관심 있는 것이죠. 네. 단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나 군사 훈련 속에서 할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9.19 합의를 깨라 어쩌라 이렇게 왜 나베가 이걸 나서서 얘기합니까?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평화 교류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것을 이렇게 잘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리할 거니까 어떻게든지 뭔가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에 그런 하나의 그런 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 전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너무 뉴스 보기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한반도 평화가 싫다는 얘기냐,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냐, 그렇게 들린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이 침탈로 흡사, 우리 경제가 이렇게 망하길 바라는 거냐. 지금 거의 뭐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발언들 쏟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자유한국당을 보면서 걱정하고 답답하고 가뜩이나 더운데 이 더운 여름을 더욱더 우리 폭염석으로 내모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에서 최근 또 나왔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실상 친일파는 민주당이 10배 더 많다. 지금 민주당 소속이시죠? 그래서 한번 당원입니다. 예. 제가 한번 정식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정식 멘트예요. 그 자유한국당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친일파가 10배가 더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얘기죠? 저는 그 모르겠는데.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 아무튼. 발언을 했어요? 뭐 근거가 뭐죠, 그게? 친일파가 많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근거는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도 친일로 공격을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한 게, 민주당이 10배 더 많다. 아, 10배가 아니라 뭐 100배는 자유한국당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죠? 도대체 저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저는 뭐 이해가 될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의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 내려오는 경찰 출신이라든지 고위 관료 출신들 그리고 지주 출신들 네. 그리고 사학재단 출신들 사학재단. 이런 출신들이 대부분 친일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후예들의 다수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아니, 지금 민주당보다는 한 100배는 더 많은 사람들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부친께서도 네. 사학재단을 하고 계시는 아,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그죠? 사학재단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 저는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 계시면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 근거 없이 무조건 그냥 뭐 민주당이 그 친일파가 10배 많다. 뭐 아니 뭐 그런 뭐그 근거 없는 말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예, 그거는 조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자유한국당 관계자 계시면은 좀 근거를 갖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님, 뼛속까지 친일 나베의 말이 우리 일본 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여기서 주어는 일본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순단님, 자한당 문재인 대통령을 질투하고 있다. 질투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다. 아, 내가 뭐 여러 지금 이렇게 이 폭염에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화가 나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렇게 그 글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저 오늘 이제 주제 얘기를 하다가 일본의 아베와 그다음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쏘는 것을 가장 반겨할 사람은 아베입니다. 아베.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을 남한의 사람들이나 미국의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베는 좋아합니다. 잠시만요. 그 미사일을 지금 그 북한 그 내륙 서쪽에서 쏴서 그렇지, 그걸 동쪽에서 쓰면 일본이 그렇죠. 타격되는데 그걸 그렇죠.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이건 처음 듣는 예, 얘기인데, 예. 자기들이 위협을 당한다는 것을 위협을 당할수록 더 좋아하는 게 아베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 아베는 일본을 군사대국화해서 네. 군국주의로 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헌법 개정도 얼마 있으면 추진을 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요. 그것의 명분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의 명분을 삼거든요. 북한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네. 군사 대국화해서 가야 된다. 이런 네네. 명분을 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북한이 긴장 관계를 가지게 되고 북한이 미사일을 빵빵 쏘게 되면은 네. 아베는 명분이 더 생기는 것이죠. 아하. 군국주의로 가기 위한 명분이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어우 무서워. 일본이 위협당하고 이러지만은 네. 속으로 웃는 건 아베입니다. 아베는 아. 군국주의를 앞으로 추진하는 데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군사 대국화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일본의 국민들을 자극할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 있는 이분들에게도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일본의 속셈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네. 적절히 잘 전략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본의 이런 속셈에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이제 4차례에 걸쳐서 동해상으로 그 실험한 북한의 그 발사체 미사일과 관련돼서 남북 일미 뭐 중국 입장 아직 최근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각자의 입장에서 복잡하게 얘기들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북아의 어떤 그 미사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정치적 그 목표에 의해서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것들은 남북평화 경제로 좀 타개할 수 네네네. 있다라는 어떤 발언을 네네. 어디선가 제가 본 듯해요. 그 엊그제 발표하셨습니다. 이러니까 뭐 예. 막그 야당에서는 막 공격하고 뭐 그럴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그 지점을 뭐 북한으로 잡냐 이러면서 막 네네네. 공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남북평화 경제, 남북이 교류를 해서 하나의 경제 체제를 내오는 것은 가장 심각히 타격을 입히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방금 아, 얘기했듯이, 예. 아베는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만약에 가까워져가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네. 그러면은 아베는 갈수록 왕따를 당하게 되고, 서로 남북 간의 정상들이 만나고, 북한의 미국과 정상들은 만나고, 중국과, 북한의 정상들은 만나고, 다 만나는데 아베만 혼자 왕따 당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갈수록 일본은 고립되어 가고,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화해서 군사 대국화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추진하는데 명분이 떨어지는 거죠. 북한과 남한이 가까워져가지고 네. 이미 전쟁 상태가 안 됐는데 일본만 군사 대국화한다는 거 세계가 지지하겠어요? 그렇지 네네.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남북 평화 경제 체제를 이루어내는 거 네. 이것이 아베한테는 가장 심각한 타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저는 정확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아베한테는 가장 큰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낙 그 수십 년간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1억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수 시장이 있고, 중국은 뭐 더할 나위도 없고,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분단 이래로 그 내수 시장이 이제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작은 편이고, 워낙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이번에 그 핵심 부품에 대한 그 경제 그 수출 규제만으로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위기를 처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화 경제의 핵심은, 그럼 우리가 남북이 평화 경제가 되면은 8천만에 육박하는 그런 그 내수 시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이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겁니다. 8천만이라고 하는 내수 시장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평화 경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문재인 제가 저 대통령이 자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지금 남한보다 북한에는 전략 물자들,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개발할 수 있는 전략 물자들이요. 남북한이 교류를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이 전략 물자들 있죠, 자원들. 북한에서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가 협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일본만에 의지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은 일본이 지금 이게 전략 물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국산화 그리고 수입의 다변화 어차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일본으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이건 탈피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경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 물자들을 어디서 가져올 수가 있냐면요, 북한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물자들을 중국과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자원들을 중국이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의 평화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이루어내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길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말씀하시는데, 그 김정배님, 뭐 빨갱이 방송 말씀하시면서 북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뭐 이게 이제 그 남북 교류가 되면 북으로 갈수 있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에 있는 그 천연 지하 자원들 우리가 경제 발전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배님 북으로 가라,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좀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이순단님, 일본 회의가 근원입니다. 땅나무님, 나경원 TV 화면에서 제발 사라지기를. 제가 좀 가리고 있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일본 회의 한번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오늘 말 나온 김에 일본 회의가 근원이라고 이순단님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일본 회의 관련해서 좀한 번만 더 설명 좀. 일본의 그 보수 우익의 기본적인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베가 회장직을 했었죠. 실제로 이 단체를 주도해서 이끌었던 사람이 아베입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화해서 군국주의화 돼야 된다는 기본 논리를 여기에서 설파하고 있고요. 가장 강력한 일본의 보수 우익 단체입니다. 국회의원만 해도 한 200여 명 이상이 있다고 그러고, 강요들도 한 10여 명 이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베의 정치적인 후원 그룹이고, 아베의 든든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죠. 이 그룹 자체가 일본 사회를 현재 자민당을 이끌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